코인제스트, 코인뱅크 서비스 도입, 후오비 코리아, 비트토렌트 토큰 상장. 2019년 2월 14일 암호화폐 거래소 소식 시작합니다. 코인제스트 코인뱅크 서비스 도입.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코인뱅크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코인뱅크 서비스는 고객 개인별 거래소 보유 자산 및 거래소 자체 토큰인 코즈아이, 코지, 보유율에 따라 기본 자산 혜택과 프리미엄 특별 혜택 두 가지를 주 단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본 자산 혜택 지급 대상자는 코즈아이 100개 이상 보유 고객이고, 프리미엄 특별 혜택 지급 대상자는 코즈아이 5,000개 이상 보유 고객이다. 혜택은 황금성이 높은 비트코인, BTC, 이나 이더리움, ETH 등의 암호화폐로 분할 지급해 거래소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업비트 매수 매도 호가 확대 적용 등 신규 기능 업데이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14일 업데이트를 통해 매수 매도 호가 확대 적용 등 신규 기능을 선보였다. 기존 10호가씩 노출되던 매수 매도 호가를 15호가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객은 호가에 들어온 더 많은 주물량을 확인하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호가 확대는 PC 웹,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iOS 전 플랫폼에 걸쳐 적용됐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변경된 호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iOS 이용자는 앱 업데이트 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안드로이드 앱에는 락스크린 내 보유 자산 항상 접어두기 기능도 추가되어 고객 자산의 노출 없이 락스크린을 통해 시황을 확인할 수 있다. 후오비 코리아 비트토렌트 토큰 BTT 상장 기념 100% 페이백 이벤트.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 허오비 코리아는 파일 공유 플랫폼 프로젝트 비트토렌트 토큰 BTT 상장을 기념해 100%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비트토렌트 토큰 BTT은 지난해 6월 트론 TRX-A에 인수된 세계 최대 규모의 파일 공유 시스템 비트토렌트 빅토런트에서 유저들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트론 TRX 플랫폼 기반 TRC-10의 암호화폐다. 비트토렌트 토큰 BTT은 후오비 코리아에서 한국 시간 12일 18시부터 입금할 수 있으며 13일 18시부터 BTT USDT, BTT BTC 및 BTT ETH 거래가 가능하다. 출금은 14일 18시부터 가능하다. 1. 라쿠텐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오는 3월 서비스 종료.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워치 크립토와치에 따르면 최근 일본 IT 기업 라쿠텐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인 미나노 비트코인, 미나노 비트코인 이 서비스 종료 일정을 발표했다. 오는 3월 19일 모든 거래가 정지되며 4월 1일부터 로그인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나노 비트코인은 오는 4월 1일부터 라쿠텐 내부 조직 개편에 따라 라쿠텐 페이먼트 산하로 귀속, 라쿠텐 에디와 함께 라쿠텐 그룹의 결제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종합 금융 플랫폼 벨릭 사전 가입 이벤트 실시. 싱가포르 기반의 디지털 자산 종합 금융 플랫폼 벨릭이 내달 첫 번째 서비스인 거래소 정식 오픈을 앞두고 14일부터 사전 가입 및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벨릭 거래소 사전 가입 이벤트는 벨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총 64만 개의 ICX 아이콘 자체 암호화폐가 준비되어 있다. 거래소 가입 선착순으로 인증 단계에 따라 총 60만 개의 ICX 에어드랍이 이뤄지며 모든 인증을 완료한 가입자 중 럭키드로우 추첨을 통해 ICX 4만 개를 추가 에어드랍한다. 벨릭 CSO 티모시 양은 벨릭은 블록체인 플랫폼 생태계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아이콘 메인넷 기반의 DApp으로 첫 서비스인 거래소 사전 가입 이벤트 에어드랍을 ICX로 진행하게 됐다며 최근 아이콘과 맺은 파트너십 체결 후에 실질적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 또 만나요. 코인리더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아시죠?